뭐? 지금부터 어떤 시작한다? 관계대명사 대. 그러면 일단 뭐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주격? 주격이죠. 그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건? 썩. 없어? 아니요. 선행사 액으면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위치 후도 되겠죠? 그걸 또 적고 있죠. 조금 안 돼. 후는 안 되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후가 됩니까? 에그가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 까먹었죠. 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대시죠. 사물이니까 에그는. Which didn't hatch. That didn't hatch. 됐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생략을 하면 안 된다. 또, 뒤에 나오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동서. 동사가 나오죠.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겠죠. Didn't hatch 하면 됩니까? 네. Okay. Don't hatch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Don't hatch 하면 안 되는 이유. 과거니까. 또 그게 답니까? 돈 대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개가 있죠.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 이게 만약 현재 시제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지금 그냥 막 눈치로 뭐 정확하게 모르고 뭐 이거겠지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라고? 시제랑 선행사의 단수 복수. 그래서 which didn't hatch라는 거. 이 부분. That didn't hatch 부분, which didn't hatch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 thought 하고 day 사이에 생겼던 말. 네. 뭐한 대시야? 관계대명사. 그쵸?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나? I thought 했다. Thought는 thought인데 어떤 thought that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한다라는 thought를 한 거죠, 그렇죠? 관계 대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겉만 된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관계 대명사는 앞에 꾸며 받는 선행사 명사가 오고요. 겉 만드는 that은 say that, think that, know that. 누가 뭐뭐 한다는 것을 안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말하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생각하다.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겉 만드는 데서는 다 생략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라고 했죠. 둘다 똑같이 다겉 만든 대시야. I know that he is a doctor. 난 그거 의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It is true that he is a doctor. 두 번째 문제는 뭔 뜻이야? 그가 의사라는 것은 진실이다. 이제 뭐한 대시야? 겉만드는 것. 근데 위에 대사하고 차이점은 얘도 겉 만드는 대시고 얘도 겉 만드는 대신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뭐야? 그가 의사라는 것. 이건 그가 의사라는 것 아니야? 맞아. 얘는 문장에서 뭔 역할을 하고 있어?
얘는 그래서 겉 만드는 데서는 어떨 때만 생략할 수 있다? 목적으로 쓰일 때. 그래서 지금 목적으로 쓰였죠. I thought that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할 때. 그들이 think 동사에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분명히 that이 있고 여기도 that이 있어. 이 that하고 이 that의 차이점. From an act that didn't hatch 할때이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고 I thought that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할때 that은 명사들을 이끈 접속사 되시고 목적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위치로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다 talk to each other. each other 하고 말고 또 서로가 뭐가 있어? 빨리빨리 하자. 3명이 됐는데 원하나 뭐 finally 뭔 뜻이다? 마침내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다? late and last At last. At the end, in the end 같은 것도 있다. 몇 번짜리야? 마지막 여덟 번째.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에이트. 8th. The 8th egg hatched 해도 되겠다. Finally, the eighth egg hatched. 여덟 번째 알이, 마지막 알이 부화했습니다. Prepare for. Prepare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 for를 쓴다.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시제 과거니까? Get ready for. 시제 과거니까? Got ready. Got ready for가 있겠다. I'm got ready for babies first. 복수형의 소유격은 복수형 s 쓰고 apostrophe면 쓴다라는 거. 아기들의 First flight. Anson dried their wet feathers and flew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Out of the room. She made strange sounds and flew down to the ground. She waited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Ground. She waited ground. At the ground. She waited on the ground. 맞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on이 적합하겠다. 땅 위에서 on the ground. She waited there. 거기서 기다렸다. She waited on the ground. 여기서 then, then the first baby.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엄마가 방 밖으로 이상한 소리 내, 그러니까 뭐, 깃털 말려주고, 방 밖으로 날아가서 이상한 소리 낸 다음에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기다린 다음에, after that죠, after that. 그 이후에 the first baby bird climbed up the hole in the wall of the small room. The first baby bird looked down and jumped down. Surprisingly, the first baby bird didn't get hurt. Hurt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다.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get 뒤에 어떤 시는 서서히 어떤 상태가 되던데, hurt가 여기서는 다친이라는 어떤 시로 쓰였다. 다치지 않았다. get hurt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The first baby bird didn't get hurt. 첫 번째 아기 새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앙순 flew down to a tree 나무로 날아가서 and then 여기도 마찬가지 after that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무로 날아간 이후에 after that 그러자. 그렇죠. 그러자 the first baby 그렇죠. 그러자 baby가 stood up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렸으니까 잠깐 이렇게 꼬꾸라져 있을 수도 있겠죠. and walked fast 뭐 했다 빠르게 걸어갔다 to meet her 투부정사의 뭐 부사용법 in order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in order 그녀를 앙순이를 만나기 위하여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다음 like the first baby, the others jumped. 여기 like는 뭔 뜻? 달첫 번째 새처럼 그렇죠. 뭐뭐처럼 이란 뜻이니까 반대말은 unlike라 했습니다.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얘가 좋아하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hate dislike죠. dislike, 싫어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처럼일 땐 like alike. 뭐뭐처럼 뭐뭐와는 달리 like alike. 좋아하다 할 뜻일 땐 like dis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 됐습니까? 첫 번째 아기 베이새처럼 like the first baby bird, the others don't. 자, 이런 얘기 한적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요. Some people. some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래요 할때뭐 쓴다 했어? The others. The others 쓴다 했죠. The others. 자, 더를 쓰면 어떤 뜻이냐? The others got the other people 여기서는 the other birds가 되는 거지. 네, 여기. 여기는 the other people. other가 다른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되고 다른 것들 뭐 다른 사람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some the others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some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일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나나랑 과일 둘 중에만 고르라 그랬다. 그러면 두 개만 고르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골랐겠지, 어떤 사람은 사과를 골랐겠지. 그럴 때는 some people like 뭐 some people like 뭐 bananas and the others. The others 쓰면 나머지 얘를 쓰는 순간 더를 쓰는 순간 전부란 뜻이다. 나머지 전부.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란 뜻이다. 그러면 더가 없는 some others는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다. some 더가 없는 others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얘기 안한 부분도 남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더를 쓰면 얘기 안한 부분 없이 싹 다, 전부 다를 얘기할 때 더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가 붙은 이유는 like the first baby bird. 첫 번째 새와 똑같이 the others jumped라고 했으니까 몇 마리 남아 있는데 지금 7마리 남아 있는데 7마리 모두 다 점프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남김 없이 더가 붙은 복수형이니까. 남은 뭐 얘기 안한 부분 없이 싹다이 뜻입니다. 더가 그런 의미다. 그 다른 녀석들 남은 다른 녀석들 모두가 뛰어내렸다 이런 뜻으로서 더를 써서 일곱 마리가 점프를 했다라는 사실. 오케이, all of them 여덟 마리죠? All of them follow the 앙순. 오로브 복수 명사는 복수식 하겠죠. 그 다음에 it didn't take long 뜻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황순이가 이렇게 뛰어내리고 첫 번째 새끼 뛰어내리고 다른 벌 새들도 뛰어내리고. 뭐 그런 것들 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얘에 대해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얘는 뭐다? 일단 얘는 문법적으로는 비인칭 주어다. 그 말은 뜻이 없다. 오래 안 걸렸습니다. 그것은 오래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냥 그냥 오래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it didn't take long for them to fly for the first time.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겠다. 여기 생략된 말을 굳이 누가 물으신다면 it didn't take long. 오래 안 걸렸어요. 누구로서는 for them으로서는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 뭐 하는 거 to fly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오래 안 걸렸습니다. It didn't take long. 누가 for them이 뭐 하는 거 to fly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날아보는 것 그들이 처음 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안 걸렸습니다.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다. For them to fly for the first time 그들이 처음 날아보는 것은 오래 안 걸렸습니다. 어쨌든 it은 비인칭 주어라는 거. 그니까 그 다음 부분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I've learned a lot from Hangsun and her babies. They did their first flight without fear. 그렇죠. Without fear. I've learned a lot from Hangsun and her babies. They did their first flight without fear. 계속해서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they showed no fear. In the future, I will face my difficulties just like them.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표현 I've learned a lot from Hangsun and her babies.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끝내죠. 뭐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Hangsun이랑 애기들한테 뭔가 많이 배웠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뭐를 많이 배웠는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 배운 점이 뭔지. 앙순이와 아기 새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랬는데 뭘 배웠는지. 자, 뭘 배웠는지 나와. 걔들은 their first flight를 without fear, 뭐 없이 해냈다?
두려움 없이. 알겠습니까? 뭐 사실 사람이 알 수는 없죠. 두려워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그랬단 말이죠. 첫 비행을 두려움 없이 하는 듯 보였단 말입니다.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뭐 여기 일기에는 자세히는 못 썼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Even though 뭔 뜻이다? 심지어. Even though는 심지어가 아니라 했어. Even이 심지어고,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었어, 이거.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보의 접속사라 했습니다, 이거. 양보의 접속사는 말을 안 좋아한다 그랬어, 내가. 근데 학교에서 분명히 양보의 접속사라고 얘기할 거야. 비록 뭐뭐이지만, 학교에서 이분 수업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나갔죠? even though가 양보의 접속사라고 해놨어.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they showed no fear. 뭐를 보여주지 않았다. 공포를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In the future. 그래서 얘가 가장 두려움 없이 일을 해낸 거를 배웠단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게. Without no fear, they did their first flight 했다는 거. 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showed no fear. So in the future, I will face my difficulties just like them. 얘들하고 똑같이 어려움과 맞서 싸울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운 점이 뭐다? 내가 배운 점이 뭐다?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 그걸 영어로 하면 do something without fear. 됐습니까?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 I've learned 부분, 그다음에 a lo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y did their first flight 뭐또 표현 뭐 do their first flight라는 표현 그 다음에 without fear 그 다음에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해서 they showed no fear they가 누군지는 뭐 쉽죠 no fear 너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The future, the face에 대해서 할말좀 있죠. I face my difficulties. Difficult가 아니고 왜 difficulty인지. Okay, 그래서 I've learned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I've learned. 아이 해브 롱 해피 피어 무슨 시제? 과거 현재 완료 시제 그러면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결과 아 결과 결과다?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난 앙순이와 그녀의 아기들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많은 점을 배웠다. 그러니까 한달 동안이 말이야.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냐?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고, 그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대략 얼마 동안? 한달 동안이죠? 그럼 한달 동안 영어로 얼마? 하면 뭐예요? For a month죠, for a month. 그러니까 I have learned a lot from Angsun and her babies for a month since last month. 그러니까 얘는 계속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그 칼로 두부 썰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약간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굳이 쓰자면 I've learned a lot from Angsun and her babies for a month. 나한달 동안 앙순이와 아기들한테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계속적으로 보이고요. 그럼 a lot에 대한 얘기 많이 많이 배웠다 이 말이죠. 많이 배웠다. I've learned a lot. 어찌 많이 이건 바꿔 쓸수 있는 건 and much 오케이, many는 안 된다 했어요. I've learned much. Thank you very much 할때그 much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다. I've learned a lot of things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I've learned a lot of things.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해도 되고 많이 배웠습니다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I've learned much things. I have many things. I've learned a lot of things. I've learned a lot. 많이 배웠다. From Angsun and her babies. For a month. 한달 동안. 그 다음에 첫 비행을 해냈다라는 표현이 뭐죠? Do their first flight. 맞습니까? Do their first flight. 그 다음에 뭐뭐 없이죠. 두려움 없이. Without fear.
다음에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해석이 중요한데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가 뭐 뜻이야?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죠.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입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even though는 비록 여기 even though 뒤에 주어동사 오면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뜻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although 그다음에 though 다음에 even though even if도 있긴 한데 even if는 약간 뜻이 달라요. even if는 그냥 괄호 해놓고 비슷한 뜻이다. 똑같진 않다. even if가 뭔데요? 비록 뭐뭐이지만인데 이건 가정법일 때 쓰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얘들 전부 다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it was cold 비록 추웠었지만 I went there 난 거기 갔다. 그러니까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그래서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말이죠. 무서워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even though를 빼고 이게 지금 문장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 쉼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양보의 부사절이라 그래. 이 덩어리 지금 difficulties까지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이란 얘기는 주절이란 말이야, 종속절이란 말이야. 종속절. 종속절이란 말이죠. 주절은 어디 있어? They showed no fear. 이게 주절이야. 그러니까 주절을 먼저 보내서 They showed no fear,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얘도 상관없어. 그때 쉼표도 필요 없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n부터 no fear까지가 한 문장이란 말이야. 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접속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 쓸 수 있는 거지. 그 접속사가 누구야? even though. even though란 말이야. 양보의 접속사. 자, 근데 이 문장을 even though든 although든 do든 다 안 쓰고 똑같은 문장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but they showed no fear.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했듯이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하고 뭐하고 even though하고 but하고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다. 비슷한 거에서 배우지 않았나? because하고 so도 마찬가지죠.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here.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갔다. 이거를 because 빼버리고 so를 쓰면 I was sick, so I didn't go.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because하고 so의 관계가 even though와 but의 관계와 같다.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but they showed no fear.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Al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they showed no fear. 그리고 마무리하면 even though하고 but을 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ven though만 쓰든 but만 쓰든 둘 중 한 가지만 골라서 한 종류만 골라서 써라. 그러니까 다 쓰면 해석은 되게 잘 돼.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but 그러나 they showed no fear. 그러는 거 어디가 틀렸지? 안 된단 말이야. 둘 중 하나만 쓰란 말이야. because도 마찬가지였어. because I was sick so I didn't go there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아팠기 때문에 해석은 잘 돼.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갔어. 안 된다 했으면 둘 중 하나만 써라.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은 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 이게 좀 자세히는 안 나와. 근데 뭐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거 뭐 22시간 동안 뭐 알을 돌봐야 되는 어미가 어려웠다든지 그 다음에 뭐 9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있겠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한 달 동안 잘 참고 뭐 했는 것들이라든지 알 깨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네요. 그렇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나왔죠. 알 깨고 나오는 이러한 difficulty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에도 그때마다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뭐 얘가 뭐 새 원앙새의 표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데이는 당연히 뭐 해놨다. 데이 쇼드 노 피어 할 때 데이는 Mandarin Ducks. 그렇죠. The baby Mandarin Ducks showed no fear. 그니까 그 다음에 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t any. 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They didn't show any fear. 그렇죠. They didn't show any fear. 이제 됐고요. 이제 드디어 됐네요. 관계대명사 파트 다시 복습해 놓어.
어떻게 복습할 건데? Touch moment. In the future, I face. Fac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face의 뜻은 직면하다, 맞서다. 왜 difficulties다? My difficult는 왜안 된다? 어려움이라는 명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될 자리니까 difficulty의 복수형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그들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words 탐구 like에 대한 얘기입니다. like가 좋아하다 할 때는 반대말이 뭐다? dislike다. 뭐뭐처럼 일 때는 뭐뭐와는 다르기가 뭐다? unlike다. That looks like a bird. That looks unlike a bird. 저것은 새처럼 안 보여. Do you dislike your new school? 싫냐? A few minutes later, there was a sound. 관계되면서 대하시고요.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people. Even though는 though, although처럼. 비록 뭐뭐일지라도. but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다 암기하시고요. 집에서 오늘 와이프 갖고 와요. 네. 다음, 구미 좋은 거 오세요, 손님들. 정치들 둘이 저렇게 들어가면 보기 좋겠다. 정치들 둘이. 저 동치 아니야? 아, 너 동치 아니라고? 왜? 학교 교과서도 들고 오고 이 문인들아. 뭐 왜요야 왜요는 일본 노래가 왜요고요? 아, 다시 다시 갔다 올게. 노래. 국가 안 가졌어? 예. 왜 안 가졌어? 왜? 재영이 특히 95점이야. 너는? 저요? 95점이야. 뭐? 95점이야. 이거 왜 짰어? 네? 넌 몇 점이야? 6점. 왜? 6점. 알겠습니다. 뭘 틀렸는데? 1번부터 잘못 들었어? 1번부터. 아유. 대구는 대프리? 대프리인가요? 아, 그러고 나왔어? 재밌었겠네. 자, 일단 요거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Who did wrong? 누가 잘못한 거지? 맞네. Who did wrong? 잘 알아주시고요.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John, his younger brother, Mino,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잠깐만요.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But, Gio sometimes thinks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advantages. 하면 되겠죠. Disadvantages. 네? 왜 뭐? 생명하다고. 아주 스크림으로 사는 거. 그 다음. Mino feels the opposite. 거죠. 엎어진 상태를 느낀다. 오케이, 자 일단 뭐 짧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파 Gino and his young brother Mino 됐습니까? 여기는 남자가 두 명 나옵니다. 됐습니까? 남자가 두 명 나온다는 얘기는 he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지고 쉬운 문제 분명히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남자 형제 둘인데요. 누가 형입니까? 지호. 그렇죠. 지호가 형이고 민호가 남동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인 지호와 younger brother 남동생인 민호는 보통 잘 지냅니다.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But 지호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형인 지호가 그러니까 뭐인 뭔지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형인 지호는 sometimes thinks 가끔씩 생각하는데 that being the older child had many disadvantages.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민호는 동생이죠. 동생인 민호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 짧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잠깐 살펴보면 일단 외워야 할 수거가 일단 보이죠. 그렇죠? 일단 뭐 Gio and his young brother Mino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get 하는 건 당연하죠. yes 붙일 필요 없고 잘 지내다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get along well with
됐습니까? 몇 명이야? 두 명이니까 둘 사이에는 뭐다? Each other다. 셋 이상 사이에는 뭐였더라? One another. 그렇죠. One another였죠. One another. 셋 이상 사이에는 one another. 둘, 그러니까 서로 서로라고 둘, 우리말로 해석은 서로야, 서로. 알겠습니까? 근데 둘 사이에 서로는 each other고, 셋 이상 사이에 서로 서로는 one another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버티오 sometimes. 그렇죠. 알죠, 이거. 왜 표시하는지. 됐습니까? 빈도 부사 S 붙었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지, 그러나 지오가 가끔씩 생각, 얘가 동사죠, 동사. 저 he로 바꿔 쓸 수 있는 he thinks 해야지. he think 이런 거 없죠. 됐습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have 오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feels the opposite.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많이 나왔어. 됐습니까? feels the opposite. 이거를 뭐로, the opposite을 뭐로 풀었으라고? 영어로 풀었으라는 문제 많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네. 예, 이걸 영어로 풀었을 수 있잖아. 정반대로 느낀다는 것은, 그렇죠? 민어는 정반대로 느낀다는 얘기는 뭐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Younger is. Younger child has many difficulties.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동생이 되는 것은 많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느낀다. 됐습니까? 자, 일단 잘 지내다가 뭐였습니까? 잘 지내다.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오가 가끔씩 생각한다 할 때 지오 sometimes things 됐습니까? think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이딴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안 되십니까? 그렇죠. 겉 만드는 거죠. 형이 된다라 는 것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 는 것 됐습니까? 예. 아, 미안. 많은 단점이라고 그랬네요. 내가 장점이라고 그랬나? 어, 많은 단점을 갖고 있, 미안. 수정할게. 됐습니까?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인다? 겉 만드는데 형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ing the older child. 암만 길어봤자. 이시다. 뜻은 뭐다? 형이 된다라 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은? 그것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러니까 대시니까, 못 만드는 대시니까, 겉 만드는 대시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완벽한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완벽한 문장. 형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만 떼낼 수 있죠. being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독립시킬 수 있죠.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disabilities. disadvantage. 형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만 분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장을 잡아온 건 뭐다? 문장을 잡아온 건 뭐다? 문장을 겉 만드는 건 뭐다? 대시다. 그렇습니까? 형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기 being을 보고는 이번에 또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인데, 그러니까 요 뒤에 문장에서 여기 요거만 분리시켜서 하나의 문장이라 본다면 문장에서 뭐의 역할한다? 동명사로서 뭐의 역할한다? 그렇죠. has의 주어 역할하는 거죠. 그것은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형이 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는데 많은 단점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 요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일단 치사하게 think에 s 없앤다든지 이딴 거 이런 거는 안 할 거고요 아마 너무 치사하니까. 그니까, 이 대세에 대한 얘기. 이걸 뭐, 위치로 바꿀 수 있냐? 일단, 말도 안 되는 질문. 위치로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당연히 없죠. 이거 관계되면서 아닌데.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어, 있다. 겉 만드는 대세는 모두 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다은이한테 물어봤으면 모르던데. 이럴 때는 된다 했어. 이럴 때 되는데 자 I know that he is doctor.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죠. 네. 이때 대신 괄로 해놨죠. 왜?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밑에 문장 It is true that he is a doctor. 이건 뭔 뜻이야? 사실이다. 그가 의사라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것은 것인데 no 뒤에 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쏘았다? 것으로서 뭐 역할하고 있다?
목적어. 그럼 목적어 저를 이끌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얘가 뭐가? 가주어, 진주어죠. 그쵸? 다시 말해, 뭐를 끌고 다닐 때? 주어를, 것은 똑같습니다. 것은 똑같지만 얘는 뭐기 때문에? 주어 또는 뭐도 있겠어? 보어, 대절이 주절이나 보어절을 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무슨가? 생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think의 목적어죠. think 동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쳐놓으면 되겠죠. 무슨가? Geo sometimes thinks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무슨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가르쳐줬습니다. 무슨가? 그 다음에 Mino feels the opposite.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러면 Mino feels that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하든지 older child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걸 반대말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Mino feels that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advantages. 이것도 되겠죠. 형이라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반대로 느낀다는 얘기는 동생이 되는 건 단점이 많아 라고 하든지 아니면 형이라는 것은 장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the opposite 가지고 시험 문제 맨날 나와 매년마다 나왔어 이거 내라고 시험 문제 내라고 이거 쓴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지호입니다 형이죠 형이다 형 입장에서 그러니까 형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형이 되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형 입장에서 맨날 동생이 어떤 존재냐 늘 귀찮은 존재 돌봐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밥 챙겨줘야 되고 그쵸? 형한테 뭐 넌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그렇겠지만 그쵸? 넌 별로 나이 차이 안 나니까 넌 누나가 아 저 새끼 좀 귀찮아 죽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오케이 이거 다 끝났죠? 여러분 뭐 수업하면서도 뭐 많이 느꼈죠? 오케이,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호의 다이어리 언제 썼다? July 30th Saturday 됐습니까? 그래서 요일을 먼저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요일을 먼저 쓰든 뭐 요일을 뒤에 쓰든 간에 이렇게 월 이름은 항상 7 이렇게 안 쓴다는 거 월 쓰는 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글의 종류는 뭐다? 일기 그렇죠. 다이어리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형이 쓴 얘기입니다.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맘 and dad went to work. 그렇죠. 이런 상황, 형이 좋아하는 상황이죠. 누나가 좋아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they told me to stay home with Mino. 그렇죠. To stay home. They told me to stay home with Mino. 아우 짜증 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너 나가 놀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좌절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일요일에 저 집에 있기 싫어서 이미 뭐 했었는데 I told my parents about my plans 했었지만 but they didn't 그렇죠. 이게 동서 원형이니까 let me go겠죠. They didn't let me go.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They just said lunch is on the table He does for your brother Okay? Also, make sure he does his math homework겠죠 Finishes 오, 예, 알겠습니다 Finishes Make sure he will finish Make sure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Okay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They just said lunch is on the table. Heat the soup for your brother. Okay. Also, make sure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누가 하는 일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집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누나한테 뭐 따로 나가요. 저 새끼 밥 좀 챙겨줘라고 안 이러나요? 뭐. 형 보고 이 새끼 밥 좀 챙겨줘라 뭐 이러신 적 없으신 건가요? 모르겠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난 모르겠다 오케이 따로 놉니까? 서로 소 닭 보듯이 한다 서로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서식하고 있는 뭐 존 그냥 뭐 알 수 없는 존재 뭐 이러면서 지나간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나대로 형은 이제 형대로 화가 나서 이렇게 이제 자기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컴플레인 하고 있죠 unfair 하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민호 never listens to me and always makes me angry. 그렇죠. Always makes me angry. 부정식으로 표현했네요. Makes me upset. 그래서 after lunch, I told him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그렇죠. To do, to wash 해도 상관없겠고 같은 표현이니까. I told him to wash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지금까지는 말로 했죠, 말로. 그렇죠. 말로 했더니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호, my brother죠. 지호가 형이고 민호가 동생이니까. 뭐, 내 동생이 민호 never listens to me and always makes me angry. 이 새끼. After lunch. 그렇죠.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거 이제 heat the soup 했겠죠. Heat the soup. 해서 뭐 먹였죠. 그래서 먹이고 났더니, 먹이고 나서 I told him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오케이. 그래서 뭐, so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그니까, 원인과 결과죠. 말을 안 들어먹고 게임만 하니까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later I told him to finish his math homework, but he kept watching TV.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He kept watching. 뭐라고 생각했어? He keeps. keeps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kept watching TV죠. 아, 그때는 나 kept watching TV. 아, 수업 안 들어갔는데. 잘 났다. 진짜요. 저 그거 로봇 강연인가 그때는 2시간 다 빠졌어. 헐. 와. 너 그거 들었어. Okay, later I told him to finish his math homework, but he kept watching TV. 머리에 화가 나겠죠. So I had to turn off the TV and made him do his homework. 지금까지 told를 했죠, 그렇죠? told 하고 told 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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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막판에 말 안 들으니까 드디어 뭐 했어? Made him do his math homework 하죠, 그렇죠? 말하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뭐 했어요? 뭐 했다? 시켰다. 그래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불평으로서 뭐라요?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my silly little brother?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my sill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민호의 다이어리 넘어가네요. 자, 일단 내용 파악. 그쵸? 오늘 무슨 요일인데? 토요일. 그쵸, Saturday라서. 나한텐 Saturday에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쵸, 뭐 할 계획이 있습니다.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그쵸, 친구들이랑 축구할 계획이 있어갖고. 그쵸, 엄마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분명히 토요일날 나한테 뭐 시킬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해놨어. I told my parents about my plans. 계획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냥, 안 돼. 그쵸? Didn't let me go. 그래서 뭐라 그래요? Lunch is on the table. 그쵸? 엄마 아빠도 이런 말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다 돌봐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벌이 하니까, 그렇죠? 부모님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맞지? 그렇잖아. 학원비 엄청 비싸잖아, 그렇죠? 그니까 학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뭐 옛날 교육감이 지랄 같은 교육감이라 가지고 무상급식도 안 해줘, 돈 그것도 돈 내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시는 학생들 교복도 무료로 해준다는데 구미시장, 옛날 구미시장 그것도 안 해주니까 교복값도 내야 되지. 그렇잖아.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키우려고 그러면. 그렇죠.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런치 이즈 온 더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점심 식탁 위에 있단다. 뭐 여러분들 에이씨 돈이나 주지.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 싶은데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Eat the soup for your brother. 좀 데펴주고, 국 좀 데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동생인 민호한테 점심 먹이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저 숙제, 수학 숙제 꼭 끝내도록. 수학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자꾸 전화 온 거죠, 이제 엄마한테. 아, 민호가 수학 숙제 자꾸 안 해와요. 이러면서. 아니, 뭐 학원 숙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온 거죠. 아, 민호가 어머님 숙제를 안 해옵니다. 이렇게 전화 왔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 저 새끼 저거.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막 두드려 패면서 숙제 시키겠는데 안 되니까 그나마 누구한테? 형한테, 지호한테 좀 숙제 좀 봐, 하는 거 좀 봐라. 숙제 해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응가 해주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근무의 혜택을 못 받으시고 됐습니까? 뭐 하셨다? Went to work. 직장에 가셨습니다. 됐습니까? 토요일날 어머니 뭐 일하셔? 집에 계셔? 집에 계신다. 와 좋겠네. 부럽다. 누가? 어머 집에 계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갔으면 좋겠지 그치? 집에 있으면 잔소리가 할 그치? 자, they told me to stay home with 그러니까 결국 돌보라고 했니까 지호, 민호와 함께 집에 있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돌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랬다 이쪽 했고요. 자, 그러니까 돌보라고 하고 뭐 밥 챙겨줘라, lunch is on the table, heat the soup for your brother, also make sure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 저 새끼 저거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죠. 그렇죠. 민호 never listens to me and always makes me angry. 내 말도 안 듣고 늘 나를 화나게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after lunch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으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밑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말을 안 듣던가요? 야, 뭐해 그랬어. 그렇죠. 설거지해 그랬죠. 설거지해 그랬더니 뭐해요? 게임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하라 그래요? 응? 숙제하라 그러죠. 네. 숙제해 그랬더니 뭐해요? 계속 TV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여기 never listens to me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까? 예예. 네.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까?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해요? 네. 누나가 야 숙제해 그러면 에이씨 참견하지 마. 도로 이제 숙제하려고 그러는데 꼭 누나가 숙제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이것만 하고 요 한 판만 하고 나서 게임 숙제하려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숙제 안 해요. 아이 하여튼 어? 아이 아 원래 할 생각도 안 했습니까? 학교 가서 이만큼.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생각했군요. 빨래는 숙제. 아, 빨래는 안 해. 숙제는 안 한다. 와우. 집에 취직하려고. 그렇죠. 집에 취직하기 위해서 빨래는 안 해. 숙제는 안 한다. 와우. 자,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한다는 얘기죠. 나를 화나게 하니까 뭐 위에 이제 형이나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말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told him to the 제일 먼저 시킨 일은 뭐 하라 그랬다? 점심 먹고 나서 첫 번째 시킨 게 설거지 하라 그랬는데 TV 봤죠? 아니요. 게임 했죠. 뭐 이런 거 뭐 알죠. 뭐 게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설거지는 누가 했다? 민호가 했다? 지호가 했다? 민호. 그렇죠. 지호가 했죠. 민호. 맞습니까? 민호 동생입니다. 내가 했다 그랬으니까 지호 일기장입니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또 finish his math homework 숙제 좀 끝내 그랬더니 뭐만 했다? TV만 봤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또 내가 직접 숙제를 해줬죠? 아니요. 아까는 내가 숙제... 직접 설거지를 했지만 이번에는 뭐하고 뭐 했습니까? 숙제하라고 시켰어요. 저 뭐하고 뭐 했습니까? TV를 끄고 그 다음에 숙제하라고 시켰어. 이 새끼가 탁 때리고 누가? 내가 한대 탁 때리고 TV 끄고 누가? 때렸단 얘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안 쓰죠. 그렇죠. 절대 쓰면 안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 I always 그 이런 불평한 why do I always take care of my little sleep 왜 멍청한 새끼 내가 왜 맨날 돌봐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세히 봐야 될 거 잠깐 지금 성실 네 자 그래서 직장에 가다가 뭡니까? 직장에 가다가 워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went to work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다? 부모님께서 뭐 하신다? 직장에 맞벌이 하신다? 직장 다니신다? 맞벌이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일단 우리 요것만 쭉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쭉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표시해야 될 거는 그쵸 told me 요거 있죠. 그쵸? told me to stay home with Mino. 그 다음에 told my parents 이건 about my plans네. 뭐 이것도 있네. told를 쓰는 표현도 살펴보겠습니다. told my parents about my plans. 그 다음에 they didn't let me go가 보이죠. they didn't let me go. 그 다음에 they just said lunch is on the table, heat the soup for your brother. okay. also make sure he finishes his. 눈이 아파? 왜? 아 파란색이시죠? 아 초록색이. 초록색이. 그 보시고요. 됐습니까? 눈이 아플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봐. 계속
너무 옆에도 좀 봐.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옆으로 보래? 옆에를 보라고! 아. 아니, 옆에 보는데, 그 다음에, 이거 히트 습했고, make sure he finishes his method 행복했고요. 민호 4번, listen to me always makes me angry. 너무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after lunch, I told him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So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later. I told him to finish his math homework, but he kept watching TV. So I had to turn off the TV and made him do his homework.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it? 자, 일단 했는 거, tell A to do를 한 것도 tell A to do. Tell A to do 다 아시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let A do 아시죠? Let A do. Let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make도 뭐죠? Made him do his homework.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딱 찍을 수 있겠죠. 그니까. Let, make, have, let, 아시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하는 행동 동사의 원형. 단 조건은 얘가 이걸 할 때. 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힘이 하는 거죠. 그쵸? 그가 숙제하는 거. 얘가 능동의 관계일 때 동사의 원형을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잠깐 보면요. 뭐, 플랜, 알죠? 플랜. 플랜은 누구처럼? 인저이처럼. want처럼 뭐만 좋아한다, to do만 좋아한다. 아, 플랜, 플랜이 지금 ing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플랜에 ing 붙어 있으니까 enjoy처럼이죠, 그렇죠? 뭐, to enjoy 돼 안 돼? 돼 안 돼요. to enjoy란 표현이 돼요, 돼요. 당연히 되죠.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enjoy는 ing만 좋아하니까 enjoying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뭐? 누구야? 씨랑 에브랑 생각나는 게 뭐가? 또 뭐 있는데? 저게 동사가 아니게 되면 초가 그렇죠. 동사가 아니고 그 수동 뭐야 수, 수동태 할 때 했었죠. 예. 그건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헤이 stay home with me. 너 그다음 planning to do 보이고요. 그다음에 tell A about B입니다.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할 때는 뭐다? Tell A about B. 그러니까 told my parents about my plans. 그니까, 까불지 마시고. But, they didn't let me go. They는 누구 대신 왔다? Mom and Dad. Mom and Dad. Me는 누구 대신 왔다? Gio. Gio 대신 왔죠. Gio의 부모님은 Gio가 뭐 하지 못하게 했다. Go play soccer 하라고 하지 못하게 했다. 그니까, 그러면서 lunch is on the table. Hit, hit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해우다. 네, 왜 명사로 쓰는 열이죠, 열. 그렇죠? 열, hit. HIT는 뭔지 알죠? 치다 때리다고요. HEAT는 열 또는 가열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따뜻하게 만들다라는 W를 시작하는 warm도 있죠. warm도 동사로 쓰입니다. warm the soup, heat the so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입니다 이거. Make sure that. 그렇죠. Make sure that he finishes. 아시죠? Make sure that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뭐 강조하긴 하는데 물론 강조하긴 하는데 뭐 할 때 당부할 때라고 그랬죠. 당부할 때 반드시 누가 뭐뭐 하도록 해라.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숙제 끝내는 거 언제 일이지만 과거. 미래일이죠. 그렇죠. 지금 그가 반드시 숙제를 끝마치도록 하렴이란 뜻이잖아. 아, 예. 그렇죠. 숙제 언제 끝마칩니까? 미래에 예. 끝마치지만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시간의 부사들, 조건의 부사들이라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에 대체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원래 뭘 쓸 수도 있다. 여기 뭘 써도 된다. 예. will finish 써도 된단 말입니다. make sure he will finish his math homework. 그렇습니까? 근데 마치 현재 시제로 해서 현재 시제로 무슨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언제 어떨 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일 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일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때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기도 한다. 오케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 눈 들어. 이거 I hope you get well soon. 뭔 뜻이야? 네가 빨리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 다 쓰면 원래대로 다 쓰면 여기에 you get less니 완벽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겼겠어? 겁 만드는 대시겠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이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미래 시제를 못 쓰는 거 그거 아니야. 나는 희망한다. 네가 금세 나아지게 될 것을 명사절이야.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네가 금세 나아지는 게 언제 있어야 될 일이지만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이지만 마치 무슨 시제로 표현함으로써 현재 시제로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제를 써도 되고 미래 시제를 써도 되는 그렇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일이 꼭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도 되고 현재 시제를 써도 되는 그 표현입니다. Make sure that he will finish 해도 되고 Make sure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no never listens to me. 내 말 절대 안 듣고 always make me angry. 이거 왜 표시하는지 알죠? 매정신 문장입니까? 오형식 문장이죠. 저 make a 어떤이니까. So I am angry because of Minho.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And 뒷부분을. Minho never listens to me and I am always angry because of him. 됐습니까? 그 녀석 때문에 because of him. 나는 항상 화가 납니다. I am always angry. 그 녀석 때문에 because of him 이렇게 바꿨어도 같은 표현이 된단 말이죠.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목적격 보호라 그러죠. 어떤 신데 목적격 보호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주어 동사 삼아서 또 다른 문장을 쓸 수 있는 게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after lunch I told him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그 다음에 had to do가 뭔 뜻이에요? 아, had to do dishes가 뭔 뜻이에요? had to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I had to do the dishes 나는 설거지 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had to 동사 원형은 과거의 의무사항을 표현할 때 쓴다 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뭐죠? I didn't have to 그렇죠. I didn't have to죠. didn't have to 내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였더라? Did I have to do the dishes? 그러니까 왜 물어봤는지 알죠? 현재 완료 시제도 hav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할 때도 have가 들어가는데 not 넣거나 묻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뭐다? 그렇죠. 강조적이다. 내가 직접 해야만 했었다.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됐어 저 새끼가 안 해서 이런 느낌이죠. 강조적이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자리는 I myself had to do the dishes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강조적일 때는 그러니까 제기적일 때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습니까? 강조적일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또는 문장의 끝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later I told him to finish his math homework but he kept watching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TV 시청하는 것 watching TV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He kept watching TV. I had to turn off네. I had to가 나왔으니까 과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동사원형 had to 뒤에 동사원형 꺼야만 했었다죠. 이거 꺼야만 I had to turn off the TV. The TV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I had to turn it off. 아시죠? turn off가 이어 동사니까 and made him do 뭐 말로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뭐 했다? 시켰다 됐습니까? 사역 동사니까 여기에 to do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왜 내가 해야만 하냐라고 묻고 있죠. do가 앞으로 나와서 아까 have to do의 의문문은 do I have to, 뭐 did I have to 하듯이 여기 튀어나왔죠. 얘.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my little silly brother. 오케이, 내가 왜 멍청한 녀석 왜 맨날 내가 돌봐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take care of에도 뭐 묻겠죠? 그렇죠? take care of에 대해서 할 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죠? look for는 찾는 거죠. look for는 찾아 헤매는 게 look for고요. care for. care for. 오케이. 또 care about. care about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나는 그걸 돌보지 않아가지고 난 그거 신경 안 써 난 상관없어 look forward to 무슨 고대하는 거야? 써놔 써놔 아아 look at 뒤를 봐주는 게 돌봐주는 내가 돌봐줄게 내가 네 뒤 봐줄게 뭐를 왜 봐줘 뭐? 아. 뭐 똥꼬를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보야 아니 코를 어? 아니에요. 뭐래?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돌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이랑 누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my little silly brother? 저 뭉쳐간 새끼 내가 왜 돌봐줘야 되는 거야? 뭉쳐간 새끼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형 착하죠? 내가 봤을 때 제일 형 착한 것 같아. 그렇죠. 누나 좀 못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누나 참... 영어 이제 나오다 못해요. 못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 학교가 시험이 좀 어려울걸? 네? 그 학교가 시험이 좀 어려울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잘 뭐 일단 여기서는 뭐 tell A about B가 보입니다. I told my parents about my birthday. Didn't let me go 때문에 얘기하겠죠. Let it go 아시죠? I was planning to do, plan to do, I was going to 되죠. 근데 언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was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루어진 계획이다, 이루어지지 못한 계획이다? 이루어서 추가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I am이 아니고 그래서 뭐다? I was다. 계획했었는데 못했다. I was. 여기 I am이 아닌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못했죠. Okay. plan to do, going to do. 플랜은 원트처럼 주도한다. 네버 리슨즈. 그렇죠. 어떤 민호에 대한 뭘 얘기하니까. 팩트 팩트. 그래서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he always makes.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팩트죠 계속해서. 여기에 he가 생략되기 때문에 he makes me angry. he never listens to 안 듣고 만 화나게 만들고 이겁니다. 동사의 형태. listens, makes. 그 다음에 make에 여기에다가 angrily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어떤 상태로 만든다? 나를 어떤 관한으로 만든다? 형용사 와야 된다는 거. 오형식, 뭐, 목적을 보고 이런 말들 보이죠. try to do the same myself. myself은 직접 그 강조다, 생략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later은. 네, tell A to do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keep doing. 계속 뭐뭐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민호의 일기입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누군가 단어 시험 아직 안 치고 있네요. 누구죠? 뭐예요? 누구였죠? 누구죠? 뭐 계속 두런두런 얘기만 하고 있고 시험 안 치고. 아, 이 시험 지금 있는지 몰랐어. 재영이 나한테 말 걸어. 아니네. 그렇군요. 시험 막 지가 잘 쳤다고 자랑해요. 뭐래? 자, 일단 빈칸부터 재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생인 민호의 얘기입니다. 같은 날, July 30th, January. 아니, 뭐였죠? Saturday. 아, Saturday, 미안. January 간다. 네. 토요일 날, 같은 날, 쓴 일입니다. 잠깐만요. 내 머리가 모자라서.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one. Mom and Dad think I a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Too young to take care of. 반갑죠? 이거? 그쵸. 그래서 they always say I should stay with my brother. Today, my parents told my older brother Jiho to take care of me. 잠깐만요. 그래서 they don't know that he didn't인데 take일까? Never. 그렇죠. didn't인데 didn't면 take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ever죠. He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맞습니다. 지호에 대한 지나름의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They don't know잖아. They don't know he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my older brother Jiho thinks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me. 그렇죠. Smarter and cooler than me. 그렇죠. 지가 나보다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he always tells me to do this or do that. Always tells me to do this or do that. 이래라 저래라 이거죠. 이래라 저래라. 됐습니다. 그래서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 So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at. 헤이, 그쵸, 맞죠? 진짜 이랬죠, 그쵸? 그래서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at.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있죠. 맞죠? 아우, 짜증나. When? And I turned on the TV겠죠. When, 시제 이번에 과거로 바뀝니다. When I turned on the TV.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과거 시제입니다. When I turned on the TV, he turned it off and made me do my homework. 짜증나죠. 그래서 I missed my favorite program. 됐습니까? Missed my favorite, but he watched his favorite show. It is not fair. I hate being the younger brother. 일단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July 30th Saturday 맞죠? 여기도 July 30th Saturday. 그니까 둘 다 똑같은 날짜에 쓴 일기인데 뭐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아까는 뭐 동생이 내 말 절대 안 듣고 저 새끼 저거는 뭐 맨날 나 화나게 만들고 뭐 설거지 하라 그랬더니 게임이나 쳐하고 자빠졌고 그렇죠? 숙제 하라 그랬더니 TV 보고 있으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딱밤한테 빡 때린 다음에 TV 끄고 숙제 해. 됐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really hate to be younger one. 됐습니까? 아까 지효고는 뭐라고 시작했더라? 많은 물량. My parents went to work 한 다음에 they told me to stay with Minho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I was 그때부터 이제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I told my parents about my plan, but they just said, "Lunch is on the table. Eat the soup for your brother. So make sure that he finishes his homework."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one. 난 동생이라는 게 정말 싫어 이러고 있죠.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one. 진호가 쓴 거. 민호가 쓴 건데요? 아니. 누가? 그래서 mom and dad think I am too young. 엄마 아빠가 불평하는 거죠. 생각하신다. 내가 어떻다고. 너무 어리다고. 뭐 하기에는. 내 자신을 그렇죠. 내 뒤차 내가 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기에 to take care of myself 하기에는 too young 하다고 생각하신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일을 못할 것 take care of oneself 못할 것 생각하니까 they always say I should stay with my brother. 형이랑 같이 있어. 형이랑 같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침 밥 뭐 점심도 못 챙겨 먹을 것 같으니까 Today my parents told my brother Gio to take care of me. 부모님이 형 보고 나를 돌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형의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형의 실체를 모른다. They don't know that he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돌봐줘. 저 새끼가 나를 돌봐줘. 뭘 돌봐줘. 밥?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가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형에 대한 불평합니다. 형은 자기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가 더 똑똑하고 지가 뭐 잘 모든 걸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한테 늘 말한다. He always tells me to do this or to do that.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뭐가 있었는데 진짜 보고 싶어 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또 마침 그렇죠 TV 프로그램 보고 나서 숙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 여기 뭐 형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 나오죠 이거 I was 아까 형은 뭐라고 지호는 뭐라고 했어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하지만 여기는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e TV program 이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TV를 켰더니 when I turned on the TV he turned it off 그렇죠 꺼버리고 made me do my 야 숙제 이 새끼야 누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못 봤죠. I missed my favorite TV program. 못 봤죠. But he watched, 그러니까 뭐,
지는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헤헤 하면서 지 보고 싶은 거 보고 있는 거 진짜 꼴 보기 싫겠죠 맞아. 저 새끼 저거 나는 못 보게 해놓고 있으면 이거 헤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죠. 아 졸라 웃겨 막 이러면서 누가 그래서 it is not fair 공평치가 않고 I hate being the younger brother 난 동생인 게 정말 싫어 이랬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놀부와 흥부 뭐 이런 것 같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흥부와 놀부 놀부와 흥부 그렇습니까 자세히 아, 봐야 되겠고 요거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요것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요 문장 여기 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요거 아 버렸죠 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뭐 Today, my parents told me 여기에 대한 where to take care of 인지 그다음에 왜 myself가 아닌지 이제 they don't know. Then he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My older brother thinks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me. He always tells me to this or. 왜 투든지 여기는 왜 투가 왜 없는지 그 다음에 There was a TV room that 아, I really wanted to watch 아, 아, 있을 수는 왜 안 되는지 Watch it 하면 안 되는 I want to play it with my homework after that 저... 잠깐만 기다려봐. When I turned on he turned it off and made me do my homework. I missed Diana in the email, but he watched his favorite show. It's not fair. No, not fair than me. I ain't been for a while. 됐습니까? 오케이. 이 일기와의 시작과 끝이 똑같은 얘기로 끝나죠. 그렇죠? 시작 때 뭐라 그랬더라?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one. 끝은 뭐라 그래? I hate being the younger brother. 똑같은 얘기로 시작과 끝을 내네요. 참 희한한 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to be에 대한 얘기. to be. 왜 주목했을까, 내가? to 부정사의 무슨 영법? 명사. 명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되는 것이 정말 싫다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To be the younger one 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be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왜 hate니까? 누구처럼? Like, start, begin, continue처럼. 그렇죠?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뜻 말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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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아, hate인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hate는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ne에 대한 얘기. younger brother. 그렇죠. younger brother 대신 왔죠. 됐습니까? younger brother 대신 왔다. 뭐 좀 비춰줄래? 재현이처럼 말하는 거. 아, younger brother.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brother. 됐습니까? Mom and Dad think that one day. 그렇죠. 내가 너무 어리다. 내 스스로를 돌보기엔 너무 어리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왜? 목적절을 끌고 다니는.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겉 만드는 건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어. 동사의 목적절일 때만 생략 가능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떻다 너무 어리다 내 스스로를 돌보기에는 같은 표현 I am so young that I can't take care of myself 됐습니다. 오케이 이외에도 because나 so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because I am very young because I am so young 쉼표 I can't take care of myself so를 쓰면 I am very young so I can't take care of myself.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지호의 일기에도 myself가 나왔었죠.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왜 강조적이었지만, 이번에 myself는 take care of의 뭐니까? take care of의 뭐니까?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없다. 얘는 뭐다? 재기적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I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문장이 하나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대절이니까 I am too young. 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누가 돌볼 수 없다. 여기에 돌보는 건 누구? 내가. 그렇죠. I죠. I.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다시 돌본다고 해야 되니까 제기적 용법인 myself를 사용해야죠. 여기에 me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 냅니다 이거. 요 뒤에 보면 me가 또 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 am too young to take care of me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주어는 I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니까 여기 myself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또 they always say 대시죠. say나 think나 no 알죠? say, think, no 이런 녀석들은 대절을 목적으로 많이 뭐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뭐뭐 한다라는 것을 한다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say, think, that은 대절을 좋아하는 녀석들이죠. 부모님들께서 늘 말씀하신다 that I should stay with my brother 그렇습니까? 형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인지 시제를 잠깐 주목해 보면 현재 시제 뭐 I a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always say should stay 전부 다 지금까지 무슨 시제였다? 현재 시제였죠.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하기에 어떤 뭐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팩트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팩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였습니다. 근데 today 오늘 있었던 일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시제가 뭐로 바뀌겠다? 과거 시제로 바뀌겠죠. 그렇습니까? 그 툴도 나오죠. 그렇습니까? today my parents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도 꼭 봐둬야 돼. 여기 said 이런 거 오면 안 돼. they always said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부모님이 과거에 과거 시제에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im으로 바꿀 수 있죠. my older brother Gio 다시 말해 him에게 여기서 tell a to do 뭐이죠 to take care of 이번에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돌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my older brother Gio죠. 그렇죠. 그러니까 my older brother가 스스로를 돌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쓰면 안 된다? myself. 그렇죠. 여기는 또 myself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He takes care of me인 거죠. 그가 나를 돌보라고 말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myself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parents don't know.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는 데 보이죠. 겉 만드는 데. 겉 만드는 데시 세 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번이네요. 또 my dad, 뭐, my mom and dad think that. 그 다음에 they always say that. 그 다음에 뭐 they don't know that 세 번째 맞네요. He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He는 Gio 대신 왔습니다. My brother Gio never really takes care of me.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다시 현재 시제로 바뀌었습니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뭐라고 그랬냐? 그들은 Gio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호 입장에 몰아서 민호 입장에 형이 나를 안 돌보는 돌봐주지 않는 거를 모른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현재 시제가 되었습니다. They didn't know 이런 거 아니야. He never really took care of me 아니야. 현재 시제 시제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냐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 보이죠. 됐습니까? 당연합니다. 절대 안 돌봐줘요. 그냥 몰라. 아 엄마 아빠 몰라. 나 안 돌봐주는 거 평상시에 안 돌봐주는 거 팩트죠 전부. 그렇죠? 오늘 돌봐주라고 말씀하셨던 건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시제가 나왔습니다. 왜냐? 형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My brother think, my older brother Gio thinks 또 대시죠. That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me. 지가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래서 he always tells me tell a to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한다. 자 그래서 to do가 온 이유는 뭐니까 당연히 tell a to do. 그 다음에 여기 to가 생겼던 이유는 여기에 무슨 접수사 사용됐으니까 병렬 접수사죠 이거. 그렇죠? 병렬 접수 병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겼됐다? to를 써도 됩니다 이건. to do this or to do that 이거 해라는 것 또는 저거 하라는 것. 그렇습니까? 여기에 to 생략됐다는 거. He always, Gio always tells Minho to do this or to do that.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 야, 물 좀 떠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야, 쇼파 좀, 아니, 쿠션 좀 가지고 와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야, TV 좀 켜봐. 이런 거.
누가? 그런 거 시키죠? 뭐야? 누나가. 안 시키죠. 할 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시키죠. 맞습니까? 내가 시켜. 그렇죠. 막 누나 막 짜증내면서 막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상이 더러우니까. 독수리 때릴 것 같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연주로 안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그니까? 야, 그래도 되겠어? 네? 어, 연주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나인데. 누나가요? 아닙니까? 아니, 말고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나 봐요. 좀 더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드나요? 네, 형은 잘 해줘야죠. 그렇죠. 형, 이제 집에 와 있나요? 방학 끝나서 갔나요, 또? 공익. 어? 공익. 아, 공익 갔어? 좋겠다. 군대 나왔어? 지금 군대 갔단 얘기잖아. 아, 갔어요? 어. 네, 공익. 갔다 왔어, 벌써? 끝났어? 공익 봐. 그러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공익 근무가 다 끝나서 제대했냐고. 아, 지금 공익 근무 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네. 출퇴근? 네. 아, 됐습니까? 화상 많이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re was a, 자, 그 다음에 there was a TV brand that I really want to watch it. That, 뭐 한 대십니까? 금만든 대시죠, 그쵸. 그래서, 뭐가 있었다,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 내가 네. 정말 보고 했었다, 보고 싶어 했었다라, 는 것. 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대시죠, 관계대명사.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대세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이 대세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아. 여기 주어 동사 보이죠? 네, 목적. 얘 녀석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watch 뒤로 들어가겠죠? 네. 그쵸? 이 대신 뭐 대신 왔어? 얘랑 똑같죠? 더 네. TV 프로그램이 여기다 뒷문장에 집어넣으면 어디 들어가겠어? 더 TV 프로그램에 넣으면 I really wanted to watch the TV 프로그램. 그럼 watch에 무슨 어였어, 원래? 목적어인데 연결하려고 왔어. 그래서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여기에 생략된 that을 다 써, 위에다가. 위에 그동안 여기 that 있었잖아요. 여기도 that 있고. 그렇죠? that 쭉쭉쭉 쓴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할 수 없는 that이 하나 있는가 어디? after that. 어, 그래. 어, 잘 맞네. after that 보이네, 그래. 그렇죠. 어디 갔어? after that. 어, 여기 있네, 그래. 어, 그래. after that. 여기도 밑줄 꺼놓고. 그럼 1, 2, 3, 4, 5, that마다 다 밑줄 꺼놓고, that마다 다 번호 매겨놓고, 다음 좀 생략할 수 없는 that을 고르세요. 5번. 됐습니까? 5번이라고 안 했는데. 4번. after that. 됐습니까? 왜, 저 that은 왜 생략 못 한다? 지시 대명사니까. 됐습니까? 뭐 대신 왔기 때문에 더 TV 프로그램 대신 왔죠. after the TV 프로그램. 손가락질하는 녀석은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왜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 다음에 얘들은 여기에 생략된 것도 뭐 my, 뭐 mom and dad think that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수 that 뭔가 they always say that 똑같죠? 네, 그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좀비. 좀비죠. 그렇죠. 이게 됐대서 일로 갔죠. 근데 여기 또 나온 사람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좀비 살려놓고 만약 쓰면요.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 it. 하면 안 돼. 됐습니까? it 짧고 눈에 띄지도 않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래도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좀비 때려 잡으세요. 됐습니까? 학교 시험 문제 여기 it 나오면 어떡하면 돼? 가방에서 아, 네, 얼른. 네, 네. 샷건을 그렇죠. 샷건을 꺼내서 여기다 쏴버리면 되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끌려가면 되죠. 퇴학당하고 총 가지고 다녔다고. 됐습니까? 아이를 빼고 있을 거 아이를 빼고 이 자리에다 이슬 넣는다고? 아니 뒤에 이슬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 집중 좀 아 여기 이 아이를 빼고 이슬 넣는다고? 아니 이 아이를 빼고 이 아이를 뒤에다가 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생각해. 이걸 시험 내자. 여기 it을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볼 것 같은데. 맞아, 아예 그때 말도 몰라. 누가
이 아이는 안, 아이는 빼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TA 프로그램은 TA 프로그램인데 누가 뭐 했던 거니까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거니까 뭐 그래 아이를 빼놓고 만약 틀리면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래. 됐습니까? 어, 다 됐습니까? 되돌리면 되는 거. 어? 아니. 됐습니까? 교회는 이수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at. 대신 뭐든지 왔다. After the TV program 또는 after I watch TV program. 됐습니까? 여기에 was planning이니까 이루어진 계획이야. 못 이루어진 계획이야. 못 이루어진. 그렇죠.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 말이죠.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죠. 위에도 I was planning to go,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할 때도 마찬가지죠. 축구하러 못 갔죠. TV 끝나고 나서 축제 못 했죠. When I turned on the TV, 뭐 turned the TV on, 이어 동사 아시죠? 여기에 turned it off 보이시죠? turned off i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다음 중 어색한 것은 다 똑바로 해놓고 turned off it 해놓고 완전 틀렸냐. 됐습니까? turned it off, turned it off. 오케이? turned it off. made me 여기 to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켰죠. 만약에 여기에 학교 문제랑 다르게 학교 교과서랑 다르게 and told me면 to do my homework.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 시키다 동사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허락하는 거고요. 시키다 동사 뭐 got이 쓰였다 그러면 got me to do my homework 돼야 되는 것도 아시죠? 이것도 시켰다 되는 거 아시죠? and got me to do my homework. 미스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뭐 놓치다, 못 봤다, 됐습니까? I couldn't watch my favorite TV program의 뜻이죠, 이거 영영 불이하면, 됐습니까?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don't miss your class 한 뭐예요? Don't miss your class. 뭐예요? 수업을 아, 잊어버리. 빼먹지 말아라. 건너뛰다, 거르다, 됐습니까? 그때는 뭐하고 같은 뜻이에요? 10. 어허. 아, 둘 다 똑같아. 그렇죠. 둘 다 지호하고 민호 같아. 얘가 먼저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호 소리 하잖아요.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그렇습니까? But 누구 대신 왔어? But 지호 watched 지호스 favorite show. 그렇습니까? 지는 봤단 말이죠. 형은 지가 좋아하는 거 봤습니다. It is not fair. It is 모든 왔다. 앞에 나온 모든 상황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라면 요 문장 대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못 봤는데 지는 지가 좋아하는 거 본 것은 not fair 불공평합니다. not fair 한 단어로 unfair인 거 아시고요. 그러면 hate는 이거 뭐 써도 된다? to be 써도 된다. younger brother the one. 네, hate은 뭐 doing이나 to-do를 목적으로 쓸 수 있다. one은 child나 brother 대신 왔다. 부정대명사다. think that 뭐, that 생략됐다. 명사들이 이끄는 that이 생략됐다. 곧 만드는 that이 생략됐다. I'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I am so young that I can't take care of myself. myself는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 대명사다. 제기적 문법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었던 여기에 좀비 쓰지 말아라.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which 또는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TA 프로그램 사람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문장이 뭐였더라? mom and Mom and Dad think, they think that I a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always 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한다. 두 분은 내가 늘 형과 함께 있어야 말한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한다 할 때 말한다는 그 시제가 뭡니까? 과거. 당연히 현재죠, 팩트죠,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told. 아니죠. They tell me죠. They 항상 말하니까 they always tell me죠. They always tell me to stay with my brother.
맞습니까? 이 문장. They always tell me to stay with my brother. 기호. 그 다음에 today네요. Today my parents told 지호 my older brother 지호 to take care of my to take care of myself yeah. to take care of me yeah. to take care of me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도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I hate really. I really hate to be a younger one 또는 being a younger one hate to do hate doing 둘러 된다는 거 I really hate being a younger one to be a younger one 그래서 뭐 이거 약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 mom and dad think that I a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myself 여기 해석이 돼 있으니까 잘 안 틀리지만 해석 없이 하면 me 해놓고 많이 틀린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lways tell me to stay with my brother today my parents told my older brother 지호 to take care of me 이번엔 현재 시제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never really know 그쵸? Yeah. They never know that he really doesn't take care of me 였죠 그니까 이거 팩트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brother thinks that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me 됐습니까? 계속 팩트네요 He always tells 조심해야죠 He always tells me To do this or to do that 그러니까 현재 시제죠 Fact죠 He always tells me to do this or to do that 그래서 이번에는 시제가 뭐겠어요? 현재 내가 과거. 정말 보고 싶은 TV 영화가 있었다. 과거죠. 그래서 I was there. 뭐가 있었다죠. There was.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 그래서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 그래서 I. Okay. 이루어진 계획이야. 못 이룬 계획이야. Planning.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at.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at.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가려놓고 얘만 보고 조심해야 될 거 뭐였다. 어? 아니면 클래스 카드 똑같은 거 교수님이 그거 보고 하든지. 에이? 그 다음에 내가 TV를 켰을 때 시제가 뭐예요? 과거. 과거죠. 그래서 When I turned on the TV, he 시제가 뭐예요? 과거고 is로 바뀌었으니까 he turned it off and 시켰죠. And made me do my homework. 그러니까 시제 과거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I missed my favorite TV program, but he watched his favorite show. 시제 이번에 불공평하다고 현재 시제로 얘기하죠. It is not fair. I really hate to be a younger brother. 됐습니까? 또는 being a younger brother. 됐습니까? I hate being the younger brother. 어디가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헤헤, 안 되는데, 그쵸?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습니까? 그럼 여기 이번엔 여기 보자. 어. 왜? 이번엔 뭐 이런 부분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일단 여기부터 할까? 지호와 남동생 민호는 usually 하게 서로 달리한다. 지호 and his younger brother 민호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오, 시작은 좋다.
됐습니다. They usually get along well each other. But sometimes 지호 지호 sometimes things that being an older brother has many disadvantages. Mino feels the opposite. 됐습니까? But Gio sometimes thinks that being the older child 이거 중요하다 했어 이거 that being 동명사 주어고 겉 만드는 거 있고요 it has 안만 길어봤자 it has many disadvantages 그것은 많은 단점이 있다 그거 뭐 형이 되는 것 being the older child 됐습니까? older brother 해도 상관없고요 뭐 그 정도는 됐습니까? 한 번 더 가볼까? They usually They usually well with each other, but sometimes the things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Mino feels the opposite.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 Gio sometimes things 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이 있었어 본문에서는 that being the older child. 됐습니까?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볼까? 엄마 아빠 출근했을 때 데이로 처리합시다. They went to work. They told me to stay home with Mino. 됐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죠.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그래서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죠. 과거에 I told my parents about my plans, but they didn't let me go. But they didn't let me go. 뭐 한번 보겠습니다. They went to work. They told me to stay home with Mino.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I told my parents about tell A about B about my plans, but they didn't let me go. So, 그냥, 그들은 그냥 말하기 They just said Lunch is on the table Keep the soup for your, brother Okay 다음에 이거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 Make sure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됐습니다 okay. 그래서 다시 보면 뭐 lunch is they just said lunch is on the table get the soup for your brother okay also make sure he finishes his math homework 아 also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make sure he finishes 아. 그 다음에 민호는 절대 내 말 안 듣고 항상 나를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 이거 현재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Mino never listens to me and always makes me angry. 이거 makes 조심하라 했죠. make 아니라고 했죠. makes me angry. 그 다음에 after lunch. 이제 시제가 뭐가 되겠어요? 현재. 과거.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 다 네. 과거죠. 점심 먹은 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I told Mino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So,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After lunch, I told him to do the dishes, but he just played computer games. So, 원인과 결과. So, I had to do the dishes myself. 그 다음에 이제 끝내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TV를 봤고 계속 TV 보는 것을 계속했고 그래서 나는 뭐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fter that I told Mino to finish his math homework but he kept watching TV 이제 드디어 말로 안 끝나니까 So I turned off the TV and Made him do his homework. 그렇습니까? Made him do his homework. 그 다음에 왜 나는 항상 돌봐야만 할까?
왜 현재 의무를 묻고 있죠? 왜 돌봐야만 하는지. 그래서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뭐라고? Why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my little silly brother? 그러니까 why do I always have to? 그러니까 왜 해야만 되는 거지? Why do I always have to? 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6과 쉬어. 아, 좀 남았네요. 그렇죠. 어, 되게 좋아하네. 뭐가요? 지금 남았잖아요. 아. 기타 질문까지 오늘 끝냅시다. 아. 왜 오는지 기타 질문. 자, 기타 질문은 본문 끝내면 금방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he never takes care of me. 금방 끝낼 것 같아? 못 끝낼 것 같아? 끝낼 것 같아. 그렇죠. 여기까지죠. He 에? 여기까지. 그런데 뭐? He never listens to me. 다음에 뭐? You two never get along well.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With well 필요 없죠.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그 다음에 뭐, I don't want to miss the important part. Miss the important part. 일단 상황은 저 엄마랑 아들내미랑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형이나 동생에 대한 험담을 엄마한테 하는 것 같아. He never takes care of me. 누구겠다, 얘 이름? 민호. 민호겠죠. 그쵸? He never listens to me. 얘 누구겠다? 지호겠죠. 지호랑 민호랑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ou two never get along with each other. 니네 둘은 절대로 사이좋게 잘 못 지내는구나.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I don't want to miss the important thing part. 나는 뭐 하고 싶지가 않다? 중요한 부분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드라마 하고 있어. 그래도 드라마? 아빠가 드라마는 아니겠죠. 아 그럼 뉴스 축구하고 있겠죠. 축구. 됐습니까? 아, 됐습니까? 뭐 뉴스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버님 맨날 집에서 뉴스 틀어놓고 계십니까? 아니 보는 것 같은데 계속 TV 틀어놓고 딴짓해요. 아. 아 그렇다. TV 틀어놓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나랑 똑같네요. 됐습니까? 네. 어 아버지 뭐 틀어놓고 계셔? 몰라요. 모른다. 자고. 서로 관심 없다. 자고. 대화가 단절되었나. 네. 자 그래서 Before You Read B는 뭐겠어? 가족구. 그렇죠. 어떤 수거에 대한 얘기죠. 본문에 등장할 수거. Take care of, listen to, get along with, miss. miss가 여기선 놓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뭐, 그 수거를 다 알고 있다. 수거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C입니다. 그래머니까 문법이겠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뭐였어? make a do, tell a to do죠. 비교죠. 그쵸? 또 뭐가 있었더라? 주요 문법. Mayday 사역동사 그래 make a do 했잖아 tell a to do랑 make a do to do, make a do랑 그 다음에 또 주요 문법은 뭐였냐면 현재 완료는 쟤네들 교재였고 find a little of you였고 니네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뭔가 그런 것도 여기 나오겠네요. 일단 make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mom, the Simpsons make me do all kinds of things. 그렇죠. 그 다음에 Mr. Simpson makes me wash his car. Mrs. Simpson makes me take care of the baby. Lisa makes me play the violin. Bart makes me do his homework. 와, Bart 짱인데? They don't let me take a break. They don't. It's not fair. It's not fair. 그래서 문법에서 뭐 나왔다? Make, a, do. The Simpsons 뭐 뜻이야? Simpsons. 더 뒤에 성이 나오면 누구신의 가족이 뜻입니다. 더 김 한 뭐야? 더 김. 김신의 가족. 심슨신의 가족.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알죠? 이거 단순데 왜? makes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야 they make me do 그니까 심슨 씨네 가족 그들은 내가 온갖 일을 다 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makes me wash his car 심슨 씨가 시키는 건 세차라고요 make a do 보이죠 그 다음에 미스 심슨 심슨 아줌마죠 심슨 아줌마는 뭐 애기를 돌보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리사는 뭐 하도록 시킵니까? 바이올린 연주에 바트는 뭐 하라 그럽니까? 지 숙제하라고 숙제하라고 그러죠 바트 짱이네요 그렇죠 They don't let me 이번엔 let 보입니다 Let me take a break It's not fair
자기 숙제. 예, 그래서 그래머 C에서는 make, do 사용 동사, 목적어, 목적어와 하는 행동을 동사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writing workshop A입니다. 소개하는 표현을 시작하네요. 가볼까요? This is my sister. 소개했으니까 그다음부터 she가 가능하죠? She is 3 years older than me. 그래서 she is very pretty and nice to me. 오, 지금까지 좋은데? She lets me wear her pretty clothes and shoes. When I have difficult homework, hard 당해야 되겠죠. Hard homework, she always helps me with it. 여기에 이제 왜 helps가 되냐? With it이 힌트죠. 헬스, 시니까 헬스죠. 헬스 me with it. 계속해서 she is a good cook. She cooks, makes, 뭐 cooks, makes, 뭐 she cooks, makes spaghetti for me. She always makes me smile. I want to do something for her. 그다음에 언제? On her next birthday, yeah. I will buy her a pair of hair pins.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쪽은 나의 시스터야. She is 3 years older than me. 나보다 몇 살 많다? 3살 많다. 이거 비교급 써야 되는 거 알죠? Than me, 나보다 나왔으니까 더 나이가 많은 older가 와야 되겠고. She is very pretty and nice to me. 그래서 나의 시스터는 3살 많은데 나한테, 아, 일단 예쁘고 나한테 매우 잘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녀가 뭐 한대요? 허락해요. 그렇죠. 내버려 두죠. 허락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의 예쁜 옷과 신발 착용하? 그렇습니까? 형태 중요하죠. Let A do. When I have difficult homework, 내게, 나에게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 She always helps me with my homework. Help A with B 얘기했죠. 늘 내가 그거 하는 거. She is a good cook. 여기에 cook은 요리사인 거 아시죠? 쿠커는 뭐다? 조리기구. 그렇죠. 조리기구라고 했었죠. 쿠커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She cooks spaghetti for me. 나를 위해서. 이거 몇 형식? 지금 현재 3형식이죠? 네. 그렇죠. 4형식으로 바꾸면 she cooks me spaghetti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요리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정성이 필요하니까 그때 전치사 못 쓴다. to가 아닌 for를 쓴다. make나 by처럼.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중요한 거 보이죠? she always make me smile. 그래서 여기 smile의 품사는 뭐예요? 어떤? smile. 미소. 짓다죠 이거. 그렇죠. 동사 원형이 온 이유는 얘가 사역 동사니까. 됐습니까? make a 동사 원형이 오면 to smile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she always makes me smile. 내가 미소 짓, 만든다. 미소 짓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동사원형. 어떤 아닙니다. make a 2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뭐, 여기에다가 어떤 놓고 싶으면 she always makes me happy. 됐습니까? 네. I want to do something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 전치사 on 많이 얘기했죠. 그녀의 생일날 on her next birthday 무슨 타임? 캘린더 타임. 그렇죠.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on 쓰죠. 저 클락 타임은 at 5 o'clock 몇 시에 몇 시 할 때 at이었죠. 뭐부터 in 썼더라? 달. 그렇죠. in June, in July 이런 거부터 in August, in September 몇 월 달에부터 in 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며칠 날에니까 on이고요. I will buy her a pair of hair. 오케이, 그래서 a pair of hairpins 한 뭐예요? a pair of hairpins 머리핀 한 쌍. 그러니까 머리핀 몇 개 사겠다는 얘기야? 두 개란 말이죠. 어? by다! 그럼 여기에 for를 써야 될 것 같다. for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will buy a pair of hairpins. 그렇죠, for h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wrap up 9 to 10.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같은 표현은 I am on 뭐예요? I am on only child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외동이다 이 말이죠. I am an only child.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I am an only child 하고 같습니다. I feel lonely. 그래서 feel 뒤에 무슨 시 왔어요? 어떤 그렇죠. lonely 어떤 외로운이죠. 그렇습니까? I am lonely 하고 똑같죠. 나 외롭다. I feel lonely.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ny는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그러니까 no로 바꿨으면 I have no brothers or sisters. 그렇죠. Sometimes I feel lonely. 가끔씩 난 외로움을 느끼고 my friend 민지 안만 길어봤자 she has a sister. 나랑 민지랑 처지를 비교하고 있죠. 나는 외동인데 민지에게는 언니가 있답니다. 언니 아니면 뭐 여동생이겠네요. They go shopping이네요. 그렇죠. They go, 미안, they go shopping and go to the movies together. 그래서 민지랑 민지의 누나, 언니, 누나, 여동생 하여튼 같이 쇼핑도 가고 영화 보러 갑니다. They also share겠죠. They also share 맞겠죠. They also share pretty cool. Wear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share가 좀 더 낫겠죠. 왜냐하면 같이 입는다는 얘기는 공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wear를 쓰면 뭐의 뜻이 없어져 버려. 같이. 그래서 이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y also share pretty clothes. 그러니까 이거를 wear를 쓰고 싶으면 they also wear pretty clothes together. 맞습니다. 같이 입는다. I want to have a sister. 나에게도 sister가 있었으면 좋겠고, then I can go climbing이네요. Go hiking. Go hiking도 되겠네요. 그렇죠. Go hiking, go climbing. Go hiking, go doing, go doing, go shopping, go hiking. 뭐 하러 가나? Go shopping, go fishing, go shopping, 뭐 go hiking.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7과 10, 이제 시험, 자, 6과 모두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쪽만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난 때때로 외롭다. Sometimes I feel lonely. I don't have any problems with this. 그거 좀 뭐, 그거 좀 뭐. 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 I can't do it. 몇 년 됐지 하면요? 뭔지 알 건데. 왜요? 밤주에 왜? 그래서? 그래서 이 집에 가 맞나? 안 돼.